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최근에 9월 달에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었던 것이 2차전지, AI, 로봇, 그 자동차가 바닥을 찍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반등을 붙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뭐몇 가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오늘 이제 제 방송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방송을 보면 이상로 텐텐베거를 한국경제TV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곧장 이제 그 모르겠어요. 어떤 기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방송이 제가 나오고 난 다음 시간에 곧장 붙어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저는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또 회사로 또 복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방송 끝나고 곧장 회사로 왔는데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희 직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2차전지에 대해서 또다시 뭔가 이제 악재성의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제가 조목조목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틀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팩트로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내일 이상열 텐텐베거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여러분들의 좋은 또 열정적인 또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방송을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2차전지가 위기라는 위기설이 또 대두되고 있을 때 위기가 아니다. 언론이 모르는 초특급 호재가 있다. 이 영상도 많이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2차전지가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오면서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또 팩트로 맞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증명시켜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반등 나왔는데 그래도 또이 2차전지에 대한 반등을 못마땅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팩트로만 한번 어떤 내용이 맞고 어떤 내용이 틀리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영상도 반드시 보십시오. 여기 이 영상 2차전지 위기, 언론은 모르는 초특급 호재가 있다라는 내용도 반드시 한번 꼭 보시고 오늘 준비된 내용은 조금 또그 기자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을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2차전지를 까는 내용들에 대한 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모든 까는 내용들을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선 이제 2차전지가 최근에 악재가 전기차 수요가 부진했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이유로 항상 들고 납니다. 그래서 2차전지 맛이 갔다. 이제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 지금은 전기차 수요만 부진한 것이 아니다. 일단은 그걸 먼저 팩트로 알고 계셔야 되고, 현재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현대 기아차가 판매량이 좋다 보니까 전반적인 전기차의 그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판단 미스입니다. 우선은 현재 미국이 고금리 상황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할부 금융이 상당히 지금 축소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있고 그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할부금융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 판매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부동산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목돈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구매 건수도 현재는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기차 수요의 절반, 우리가 이제 1년에 생산되는 전기차가 약 600만 대, 700만 대 생산되는데 2022년도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330만 대에서 360만 대 가까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생산되는 전기차 안에서 소비되는 거, 그래 중국에 소비되는 양은 얼마냐? 그것도 절반입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에 대한 수요 부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 중국에 대한 경기가 예전보다 조금 꺾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락을 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팩트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중국에서 많이,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전기차 많이 팔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에 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냐? 그건 아니에요. 일부 영향은 받겠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닝더스다이, CATL이라든지 또는 BYD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미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초부터 상승을 했던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IRA에 대한 기대감이 2차전지에 대한 주가를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미국에는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느냐? 아닙니다. 일단 고금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했고,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파업이 있었어요. 파업이. 자, 우리가 전기차나 자동차에 대한 포드, 제너럴 모터스, GM, 그리고 스텔란티스 이세 군데가 언제부터 파업을 했냐 하면, 9월 15일부터 파업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파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 파업을 하는 동안 당연히 가동률은 떨어지고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를 모르고 그냥 전기차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에 2차전지 그건 악재다. 그 악재치고는 주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걸로 다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일부 영향은 미칠 수는 있어도 이런 고금리 상황도 있고 중국에 대한 영향도 있는데 중국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미국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도 2차전지에 대한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 파업이 정상화된 현재는 다시 한번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줘야지만 이게 맞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탄산 리튬 가격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 양극재에 대한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잘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자, 그러면 탄산 리튬 가격도 하락한다? 팩트입니까? 네, 팩트 맞습니다. 자, 양극재 가격도 하락한다? 팩트입니까? 팩트 맞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탄산 리튬을 주로 많이 소비하는 것은 LFP 배터리입니다. 삼원계 배터리에는 탄산 리튬이 안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면 수산화 리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밀도가 높은 수산화 리튬이 삼원계 배터리 고사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 하락과 양극재에 대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뭐냐를 주목해야 됩니다. 원인은 뭐냐고요? 원인은 리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양극재에서 70%는 리튬이 차지하는데 그러면 리튬 가격 자체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탄산 리튬 가격도 빠졌고 양극재 가격도 빠졌겠죠. 왜? 양극재에 대한 제조 단가의 70%가 리튬 가격이니까 결국 리튬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양극재 가격도 상승을 할수 있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도 하락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리튬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 현재 리튬 가격 같은 경우 2023년도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하락을 했음에도 리튬 가격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상승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 리튬 가격에 대한 후행성에 대한 움직임을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리튬 가격 자체가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양극재에 대한 가격도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2017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들어왔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2016년부터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이 가격대까지 리튬 가격이 내려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리튬 가격이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일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것이냐? 물론 우리가 이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앨범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리튬 점유 1위 기업인데 그 기업도 현재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리튬에 대한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으로 현재 주가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엑슨모빌 다들 아시죠? 그 에너지 관련 엑슨모빌도 리튬 사업을 2027년도부터는 상대적으로 확장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적인 차원에서 리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앞으로 생길 거니까 결국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하방에 대한 부분 경직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과거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 4월 달에 유가가 20달러가 깨지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유가가 70달러 넘죠. 얼마 전까지 90달러까지 갔고 유가가 120달러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가를 보면서 그 유가가 20달러까지 내려갈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4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유가가 2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때 코덱스 삼성자산 운용에서 코덱스를 운용하는 ETF를 운용하는 기업 운용하는 운용사가 이제 삼성자산운용입니다. 코덱스라고 붙어있는 다 삼성자산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 ETF를 운용하던 삼성자산운용에서 했던 게 뭐냐면 원유 선물을 선물로 바꿔탔습니다. 왜? 유가가 더 빠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해버렸다. 최저점에서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웃기죠? 야, 내가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최저점에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유가가 더 빠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때 제가 우리 회원분들하고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이 유가는 반드시 다시 한번더 회귀한다. 다시 한번더 넣을 수밖에 없다. 현재 20달러 밑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분위기도 모든 언론에서는 유가는 더 빠질 것이다. 최악으로 8달러까지 갈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이 더욱더 빠질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끝이 없이 빠질 것이다.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무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 기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리튬 가격이 더 빠질 것이다. 자, 그 끝이 어딘지 누가 알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 리튬 가격은 저렴한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만 나타난다면 양극재에 대한 반등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팔 때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모아가야 될 때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팩트를 한번 또 보시면 현재 이 2차 전지가 하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적에 대한 영향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매출은 증가했는데 문제는 마진폭, 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얘기를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더 빠질 것이라는 얘기를. 자, 이거는 틀렸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AI 로봇주, 우리가 최근에 제일 잘 나갔던 의료 AI 듀노, 루닛, 뭐 JLK, 딥노이드 이런 것들 신고가도 갔고 주가 조정도 지금 다시 또 올라가죠. 이런 기업들 재무제표 보십시오. 적자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기 영업이익 1억밖에 안 나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실적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반도체 기업들 실적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2차전지만 실적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야,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 감소했다. 걔네들 매출도 감소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2차전지에게만 실적적인 부분을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으로 들이대냐는 거. 이거는 그냥 핑곗거리를 대는 겁니다. 아, 이렇기 때문에 빠졌다.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매출이 증가했는 것을 팩트로 한번 후드로 깨보겠습니다. 자,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재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지금보다 더 많이 팔았어. 그럼 매출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다 따져보니까 이번에 엄청 많이 팔았다? 그러면 그 업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건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마진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업이익률 10%가 나온다. 그러면 만 원짜리를 생산을 해서 얼마에 파냐 하면 11,000원에 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업이익이 3%가 나온다. 그럼 만 원짜리를 1,300원에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빠졌다면 당연히 양극재에 대한 판매 가격도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진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매출이 감소하면 그때는 어떡하지? 지금 시장이 정체되고 있나? 시장이 축소되고 있나? 이때 이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국면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바로 마진폭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진이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 리튬가에 대한 반등만 나타난다면 오히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현재 리튬 가격이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는데 마진이 감소한다.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경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리튬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마진폭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 양극재가 올라간다는 바로 간단한, 심플한, 명확한 원리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왜 계속 실적이 잘못돼가지고 주가는 빠지는 거고, 한산 리튬 가격이 빠져가지고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거고, 거기에 전기차 수요도 부진하니까 앞으로도 부진할 것이라는 택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가 바로 지난 시간에, 2차전지 위기 아니다. 호재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우리가 함께 이런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던 기자가 또 똑같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그것도 한국경제TV, 우리나라 최고의 방송이라고 하는 한국경제TV에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버젓이 저보다 길게, 제 시간보다 더 길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요. 뭐 우리가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맞다 아니다는 모르는 거니까요. 미래적인 이야기지만,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한게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격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사고 싶었던 가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2차전지에 대한 가격을 보고 누군가는 와, 정말 저렴하다. 지금 정도는 한번 사볼 수 있다. 자, 저희도 10월 27일 기준가 이하로 장기 투자 가능하다. 10월 31일에 문자 나갔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우리 양극재 관련된 기업인데, 에코프로 BM이 50만 원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2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렴하지 않나요? 그러고 난 다음 단기간에 지금 20% 이상 올랐습니다. 25만 원입니다. 이래도 오영부영 하다 또 30만 원 됩니다. 자, 포스코 퓨처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69만 원, 60만 원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꾸준하게 빠져가지고 25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다시 또 30만 원. 자, 포스코 홀딩 70만 원대, 69만 원. 자, 그럴 때 4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47만 원입니다. 다들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왜 올라갈 때는 좋은 레포트도 나오고 2차전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던 언론도 많았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많았잖아요.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다들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본인의 심경에 변화가 있는 거지 기업은 변화가 없습니다. 업황의 변화? 지금 따지고 보면 업황에 대한 변화 자체가 결국 리턴 가격에 빠져가지고 주가 빠졌다는 말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수요가 부진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산업이 후퇴하거나 그랬다면 이미 실적에도 어느 정도 나타났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상당히 이제 중립적인 시각으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접근 매력도가 있고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 자체는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2차전지에 대한 매력은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2차전지 접종을 좋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여기서 조금만 주가 올라가 보십시오. 갑자기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LG화학도 잠깐 한번 보자. 얼마 전에 LG화학이 42만원. 지금 오늘 50만원대 장중 돌파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50만원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60만원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2024년, 2025년도 미국과 우리나라 또는 동남아에 계획했던 배터리 공장에 대한 로드맵대로 증설이 진행되는 것, 그것을 계획대로만 진행해 준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은 저는 우호적인 움직임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를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봤어야 되느냐. 과거에 LG화학이 100만원 갈 때는 좋았는데 50만원 밑으로는 안 좋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은 바뀐 게 없습니다. 기업은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 안에서 좀 더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희망을 찾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금 가격은 누군가에는 너무 사고 싶었던 가격이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11월 20일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대한 부분 023490-4517번으로 연락하시면 80만원의 검색기 2종까지도 함께 설치를 해드립니다. 본인이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고 신호검색, 강세, 약세, 제타트 보셨죠? 차트에 표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전화로 먼저 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추후에 절차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1개월 가입은 35만원 023490-450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저희가 특강도 있으니까요. 또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에 또 검색기 연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니까 검색기 2종까지 받아가셔서 돌파 검색기, 바닥 검색기까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